호텔이 되는데 어떤 거지? 어떤 거가 되는 거지? 내거 사무 사무라고. 그게 되는 건가? 핫스팟이 연결이 됐는데. 누구거라도 땡겼어? 오늘은 그 페이스북에 한번 그 이벤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스북 클릭해 봐요. 페이스북. 이벤트. 근데 전부 그 페이스북에 그 참석을 눌렀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 그 페이스북 그 혹시 다운돼 있어요? 선생님. 예, 있어요. 페이스북 한번 열어봐요. 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 아,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러지. 업데이트하라. 업데이트 눌러야 되나? 아니 그냥 페이스북 누르면 돼. 아, 지웠어요? 아니 이벤트 이벤트가 없대. 그러면 왜 왜 페이스북 검색을 해봐. 제가 봐. 여기다 SNS 세상 이야기 그쳐봐. 여기 메뉴에 보면 이벤트 뜨는 거 아니야? 여기는 어, 이벤트 뜨잖아. 없다니까네. 여기다가 SNS 쳐봐. 여기 다시 쳐. 뭐라고? SNS. 여기잖아. 이거 치면 되잖아. SNS 세상에. 오늘 해서 안 되니까 그지. 그게 안 되면은 이 어떻게 힘들어서 하나? 아이고 그거를 딱 처음에는 안 되는 걸 해야지. 이걸 그 했는데 이게 기기가 안 되는 거는 거지. 참네. 뭐야? 다가오는 이거 또 쓰네. 없다 안 하나 그래. 그 또 쓰레잖아. 어디 보기? 검색. 검색해서 쓰래.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 저 역삼. 이거 아니야? 그 22회잖아. 22회 있는 거? 22회인가? 지금 4회인가 될 거야. 그래서 한번 위에다 검색을 쳐놓은 거지. 안 해놨다니까. 그때 네. 했잖아요. SNS. 어디에 들어왔냐? 카카오톡에 들어왔더라. 무슨 페이스북. SNS. 세상 이야기. 공격으로. 뭐 몇 가지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를 이제 그 참석. 세상 이야기 여기? 여기 참석을 눌러줘야 이게. 참석을 어저께 눌렀는데 안 되더라. 에 거기 인터넷이 그게 안 된 곳에서 해서 그러는 거지. 요거는 뭐 다른 거잖아. 24회 이거는 그룹이고. SNS부터 인터넷. 네, 세상 이야기 치면 그 금요일 거죠. 괜찮죠? 어때? 이벤트 다가오는 이벤트. 잠깐만요. 아이고 남자들 냄새 엄청나네. 옆에 있으니까. 뭔 냄새? 향수 좀 뿌리고 다녀라. 뭔 냄새? 남자들 이상한 냄새. 여자들 백상 큰 외국에 거 있다는 게 그걸 누르면 여기서 참석을 누르는 얘기가 된다고. 이렇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이 이벤트에 참석하는 거는 거기서 다 참석을 누르고 와서 참석을 해서 이제 빨리 정보를 카메라만 써야 되는데 아니 저 아니 돈 얼마 안 들어요 김정동 씨 얼마 들어? 아 100만원 이내면 되지 혹시 몇 얼마 안 들어요? 100만원이냐? 씹는 거나 그렇지 저기 그 저 뭐야 그 탤런트 광고하는 300만원 막 500만원 고래 알아봤어 나 내가 이거 가발 썼잖아. 사장님 가발이요? 가발이 무슨 100만원이야? 아니 쓴 사람한테 왜 그래 모르는 사람이. 다 저기 저거는 100만원짜리야. 이벤트 이거예요? 네. SNS 그거 써야 되는데 아, 그 검색에다가. 내가 지금 재견이라고 그 지금은 하는데 저기다가 SNS 쓰세요. SNS 이벤트? 네 세상 이야기. 이벤트에서 SNS 세상 이야기 썼어요? SNS 이벤트 아니 이벤트가 아니고 그게 올려보시면 그 김영동 님이 그 카톡에 네. 올린 걸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놨거든 아 그래요? 예, 요거? 요거를? 예, 예. 그걸 올려보라고 했더니 그 카톡만 올리고 안 올리시더라고 아 여기다? 예. 여기다 안 놓고 거기한테 페이스북에도 올려놔야겠어 내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페이스북에서 다 검색하면 뜨는데 안 뜨더라고. 아 요거 페이스북에 안 올렸어요. 내가 올렸는데 내 페이스북에 가면 거기다가 SBS 이벤트 여기 세상 이야기 여기서. 예, 그 금 저기 역삼 거. 영국이네 역삼. 예, 예.
얘기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했어? 이제 첨삭을 누르면. 내가 작품을. 여기가 그 사진이고 벚꽃을 넣었네. 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신 거? 전상식이요. 전상식님은 그 사진 있잖아요. 증명사진 정도 된 그 사진을 그걸 이제 바꾸세요. 여기 뿌리는 놈 안 돼요? 여기 돌리라 그렇게. 뿌리는 안 돼, 자기 얼굴 넣어. 예. 실명자야. 왜냐. 여기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친구 맺기는 사진을 정황으로 나와 있는 사람만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맺어요. 매너지. 이게 왜냐하면 사진 없이 한 것은 내가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안 맺고 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맺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빼요. 5천 명까지밖에 못 맺어 친구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진들 지금 한 번씩 올려보세요. 거기다가 그 이벤트 밑에 거기다가 이벤트 밑에다가 어디요? 이벤트 여기 오면 이벤트 여기 게시에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사진 올려. 예, 네. 오시면서 뭐 찍은 사진이나 뭐 그 우리 그 모임 할 때 찍은 사진 혹시 좀 적용 거 있으면 올려서 그 사진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글. 카메라를 얼마 사진 찍는 거야? 글씨는 어떻게 써? 뭐? 사진 올렸어요. 넣었으면 여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쓰세요. 여기다가? 어. 요 사진, 요거 누르면 바로 사진 넣는 거야? 여기. 여기다가. 예? 네? 그걸, 사진을 그걸 클려고 카메라를. 철새 보러 올리고. 여기서 이제 찾아서 올리시면 돼. 아, 올리고. 멋진 이거 올려야 돼.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래가지고 맨 턱이 이렇게 길어졌어. 턱을 여기로 잘라야지 아저씨. 무슨 이렇게 턱이 못 챙긴다 생각했지. 아니 그 저기 그 이 원대 형태가 아니고 여기에 그 맞는 그 이제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손을 넣어.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원래 그 손을 좀 더. 아니 그 너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나도 이렇게 했는데. 멋지잖아. 네. 수염 난 것처럼.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 원인은 제 작품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때 작품이잖아. 속이 너무 길잖아. 내용 쓰고 올려봤어요? 아직 안 올렸어. 내용 간단한 내용 쓰시고 한번 올려보세요. 철새 보러 가실 분 뭐야 뭐 이런. 올렸는데 안 들어가네. 아니 자꾸 그렇게 하고 써 보셔야 그 올리고 해야 하지 그 이렇게 가입만 해놓고 배울 적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이제 재미가 없고 페이스북도 할 그 생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할 때 같이 올려보시면 이제 이게 재미를 느끼시고 또 그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올라왔어. 얼마나 좋잖아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그 언제 뭐 사진을 쓰려면은 이거 댓글 달게 하는 거예요? 거기 수정을 들어가서 간단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기. 아 요거. 그래서 게시물 수정, 게시물 수정해서 이제 글쓰기. 아 이건 깜빡깜빡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사전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봤다 그런 내용을 쓰시고 한번 올려보시죠. 그래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떻게? 예, 올려서요. 이제 철새 보러 가고 싶네. 가고 철새 보러 뛰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했잖아요. 난 이렇게 게시. 위에 이렇게 이 화살표 체크나 게시를 클릭하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죠?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여행을 가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지금 전상식 선생님이 했잖아 지금. 또 가고 싶다는 사람이 오늘 봤네. 나도 철새 보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출발하는 거야? 그 전상식 선생님은 그 사진은 지금은 한번 안 바꿔보실래요? 근데 왜 안 올라가? 지금 사진이요?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여기서 바꾸면 전체 다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바꾸고 또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갈매기냐?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기 바꾸면 다른데. 머리도 보이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거. 글씨가 카톡은 아니고 페이스북만. 네, 무슨 말씀이냐? 글씨를 썼는데 어떻게 올라갔네? 그걸 이제 어떻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찍어가지고 그걸 한번 바꾸세요.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두 개 올라가고 배경은 넣으셨어요? 페이스북 여기에서 안 넣었어요.
뒤 배경 사진도 그냥 경치를 찍는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찍어서 이제 그 배경으로 너무 그 튀게 나온 것보다는 약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찍어서 올리는데요. 두 개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두 개 있는데. 어디가? 봐라. 내가 삭제했는데 두 개 그대로 올라가 있네, 위에는? 응? 한날 내가 삭제했는데. 아, 이제 그, 이, 시간이 모바일에서 그래.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 같지? 다시 들어오면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지금 근데, 그, 여기서는 뜨는데, 그, 이, 뭐야, 노트북, 그, 컴퓨터로 들어가면 없어진 게 하나만 떠. 네, 모바일에서는 가끔 두 개 그대로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보시고, 항상 그, 이 오고 가면서, 뭐 좋은 꽃이 있다든지 좋은 뭐 여행 문구가 엄청 좋은 거야. 뭔데 위 change the world 뭘 세상을 바꾸는 본인이나 바꿔볼 세상을 위야 위 우리가 아이가 아니고 아 그런데 본인이나 바꾸기는 그리고 지금은 그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켜면 이 바탕 화면에 그 아이콘이 많아요. 많아. 예, 이 코너를 아 지방목 선거 SNS 세상이야. 정리를 해, 다 정리했어. 아 저거는 망대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괜찮아, 다 필요한 거야. 꽉 차 있다고 지금 현재. 아니 다 필요한 거라고. 아 그러니까. 근데 필요한데 이거를 좀 이, 정리를 하자 이거지.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꽉 누르면. 페이스북 카톡끼리 묶는 거야 이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주변 없는 거 그룹으로 이 폰은 또 안 누르시고 귀찮아 왜 귀찮아 그건 귀찮아 안 돼? 아니 그건 두 번 눌러야 돼 귀찮아 한 번 누르고 한 번 써보면 되지 귀찮아 그럼 안 하시겠다 그러면? 안 해 나는 그 했죠, 알아. 스마트폰 바탕에 아이콘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카톡 관련 건 카톡끼리 끼리 해놓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4개, 6개를 학생끼리 발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네.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아니 잘못했다. 그 이벤트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아까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왔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게 틀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뒤로 꺾어봐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잠시만 더 뒤로 꺾어 겹치기를 넣는다 이거 겹치기를 누르면 뻥 클릭을 하시죠 안 들어갔잖아 아저씨 안 들어갔거든 안 들어갔거든 페이스북 아니네 도망 다니고 있거든 걔가지고 SNS 세상 이야기를 어디가 들어가냐 아니 하나 들어갔잖아 어디가 들어가 여기 들어갔잖아 없잖아 안 보이잖아 이 바보야 들어가 뭐 아 이 문제 들어가 좋은 말 씁시다 좋은 말 쎄 야 천재야 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올리니까 도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죠 이게 엉뚱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스마트폰 바탕에 이게 너무 어지러워 있으면 정신사 놓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개, 뭐 네 개, 두 개 내지 네 개, 여섯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넣어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뭐 구글은 구글, 스마트 그 카톡은 카톡끼리 이렇게 묶어놓으면 하나 클릭해서 그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앱도 또 다운받은 거 사진 앱 그 이 하는 걸 그걸 하나 모아놓고 쓸 수가 있고 이제 도망가고 뒤로 넘어가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꽉 찼으면 대화를 모르는데 안 되나 아니야 너 도망갔어 이거 해서 뚫어보면 돼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근데 왜 이 내가 올린 게 여기만 보여요? 어디요? 왜 우리 거에만 보여요? 이거 말 아, 밖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죠 이제 여기 보이게 하려면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누군가 이걸 자꾸 좋아요나 댓글을 달면 여기 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 아는 거는 이제 이 순식간에 나만 올린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다 올린 거니까 내가 없으면 순식간에 이게 내려가 버려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찾기가 힘들고 찾으려면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내정 내 정보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올린 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거 거기 들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그 이벤트 들어가서 컴퓨터 보면 이거는 찾을 수는 있는데 네. 전체에서 안 되니까 이벤트에 넣는 거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냥 그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이제 더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여기 그 열었잖아요. 이벤트 안 들어가고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린다. 아, 그림도 하고 이렇게 예, 예, 그런 식으로. 아, 그것도 몰라요, 멍청아. 몰랐어. 네, 그렇게 이제 그 사진을 그 지나다니면서 그 좋은 사진이나 또 이제 그 좀 잘못된 거 시정돼야 할 거 그런 것도 이제 찍어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올려놓으면 그 이 많은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그렇게 올리면 또 빨리 실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봤는데 뭐 인도에 그 어떻게 좀 패했는데 길이 이제 그 계속 안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것이 이제 그 관련된 그 담당자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이제 그 이 땜빵 그거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모임은 제 모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벤트 내가 그 친구를 맺어져 있어서 그 친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 다 떠요. 들어가시면 내가 시간이 맞으면 그 SNS 세상 이야기가 이벤트 예예예 예, 예. 여기 참석하면 사진 뜨는데 참석하면 안 들어왔네. 참석하면 사진 또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관이 안 됐나?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 아예 그 제게 중요해 그 지메일을 한번 다 적어주세요. 지메일? 지메일을 적어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가지면 추석부라고 이제 시트 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공유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그 쉽게 말하면 엑셀이 있죠. 엑셀을 내가 작업하면 나만 볼 수가 있고 이 저장된 컴퓨터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USB를 넣어가지고 딴 데 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시퍼는 내가 공유를 시켜드리면 내가 이 장소는 어디서든지 내가 들어가서 그거 볼 수 있고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유해파드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10분 이제 출석부는 그렇게만 쓰면 그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회사에 그 관련된 그 재무제표라는 계획표를 가지고 그 직원끼리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꼭 이렇게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체크를 하고 작업한 내용을 올리면 이제 우리 상무 담당자가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가 돼요. 이게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쁜데 꼭 모여야 되고 전화로 통화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시프에서 다 일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따가 공유를 시켜드리면 거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